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지금 United States of America가 완전히 멘붕입니다. 특히 워싱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거는 세계 최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어떤 제3세계, 어떤 허접한 나라의 수도에서 벌어지는 일 같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재미있는 그 아티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악시오스라고 약간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인데 그 제목이 A Tale of Two Jacks. Chinese Jack은 알리바바 CEO인 Jack Ma이고요. American Jack은 트위터의 CEO인 Jack Dorsey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Chinese Jack Ma는 엄청나게 지금 고전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바른말 한마디 했습니다. 야, 중국의 쓸데없는 금융 규제가 중국 기업들의 그 이노베이션 혁신을 저해한다. 이거 바른말 한 겁니다. 근데 하여튼 베이징에 찍혀가지고 알리바바가 그 소유한 앤트그룹의 상장도 보류되고 지금 반독점 금지법으로 막 조사받고 마인 잭 마인 자체는 지금 지난 두 달 동안에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반대로 아메리칸 잭, 트위터의 CEO인 잭 돌시는 억만장자입니다. 엄청 돈이 많은 사람이죠. 실리콘밸리에.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카운트로 계정을 그냥 트위터에서 영구 정지시켜 버렸어요. 현직 아메리칸 대통령이죠. 아무리 뭐 임기가 그 보름 남았지만 이거를 두고 이제 그 이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지난 1월 6일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군중이 의사당에 난입해갖고 좀 난장판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바로 이틀 후에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했습니다. 한 8,800만 명의 이제 팔로워인데 이 트위터가 이 트럼프 대통령을 축출하니까 뭐 콘밸리의 그 IT 공룡들이 다 그냥 트럼프 대통령을 온라인 디지털 스페이스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악시오스가 약간 신랄하게 이제 비판하는 그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차이나도 문제다. 그 뭐 IT 공룡 알리바바가 좀 엉긴다고 중국 공산당이 감히 도전 못하게 뭐 엄격히 통제하고 탄압하고 반동조국 독점금지법을 몰아붙이는 것도 문제지만 미국은 더 큰 문제다. 그 IT 공룡 일개 CEO가 지금 미국 대통령을 디지털 공간에서 추방하고 정부 통제를 안 받는 IT 공룡의 힘이 어느 몸에서 이번 그 이벤트로 보면 국가 권력을 막 앞섰거든요. 이런 것도 더 큰 문제라고 악시오스가 약간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통령을 계정을 영구 정지시킨 명분 이유는 내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야 요번에 그 의사당 그 난입 사건을 트럼프 대통령이 부추겼고 이건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다. 폭력을 선동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는 불법적인 이런 컨텐츠 트럼프 대통령의 폭력을 선동하고 막 이런 거를 온라인에서 번지는 것을 막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소셜 미디어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무엇이 정의, 저스티스인가요? 이게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옳고 그름의 판단을 명확히 우리 스스로 해놓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도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 CEO, 팬데믹으로 모든 기업들이 고생할 때 이쪽은 거꾸로 엄청난 이익을 보고 지금 돈을 주체 못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판단으로 뭐 민주주의를 판단하고 폭력을 선동한다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니까 어떤 객관적인 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 아니고 선거로 아메리칸이 선거로 선출한 미국의 대통령을 특히 8,800만 명의 팔로워가 있는 트럼프 계정을 디지털 공간에서 쫓아낸 거는 과연 이게
정의일까요? 올바른 일까요? 이건 거꾸로 말하면 8,800만 명의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팔로우하는 사람이 디지털 공간에서 언론의 자유를 박탈한 게 아닐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잘 나가는 IT 공룡들이 이번 그 워싱턴 이벤트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자충수를 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IT 공룡들이 엄청난 후폭풍을 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그 반응은 그 메르켈 수상. 이 독일의 메르켈 수상이 한마디 딱 했죠. 야, 이거 미국에서 일개 트위터 CEO가 말이야. 미 대통령을 그 디지털 공간에서 추방한 결정은 뭔가 프로블레마틱, 뭔가 문제가 있다고 메르켈이 한마디 따끔하게 얘기했고. 피에르 브레통이라고 EU의 디지털 커미션한데, 아, 이 사람이 폴리티컬이라는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요번에 그 의사당 난입 사건에서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킨 것은 어떤 소셜미디어, 그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의 9.11 테러 사태의 어떤 결정하고 비슷한 거다. 미국에서 IT 공룡의 힘이 너무 강하다. 꼭 미국뿐만 아니라 EU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일을 보면 디지털 스페이스에서 너무 IT 공룡들이 너무 멋대로,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따끔하게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년 전에 9.11 테러로 글로벌 안보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듯이 이번 의사당과 이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킨 거에 관해서는 민주국가에서 IT 공룡의 과도한 힘을 그냥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현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피에르 브레통이 따끔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의 그 디지털 스페이스, 그러니까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뭐 아마존이 막 하는 디지털 스페이스는 이거는 온갖 헤이트 스피치, 막 뭐 악플하고 남을 혐오하고 폭력을 선동하고 거짓 정보가 난무하는 그 와일드 웨스트, 무법의 옛날에 그 서부, 무법의 서부, 클린트 이스트우드 있지 않습니까? 무법자가 판치는 서부와 같았다.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브레통이 얘기했습니다. 첫째, 미국 정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무 온라인에 대해서 엄격한 어떤 규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너무 방치했다고, 미국의 정책이 기본적으로 레세페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맡기고 뭐 자유방임주의 팔짱 끼고 쳐다보는 건데, 그것도 뭐 레세페르, 자유방임주의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온라인을 너무 이렇게 자유방임주의는 미국 정부가 방치하고 규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가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고, 두 번째는 소위 그 섹션 203이라는 법입니다. 이 법은 1994년에 만들어졌는데 IT 공룡을 너무 과보호하는 법이에요. 이거 엄청난 게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구글, 아마존 같은 IT 공룡에 유리한 법입니다. 그 법의 내용이 뭐냐면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내용에 대해 소셜미디어사, 여기서 말하는 소셜미디어사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얘는 1994년이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인터넷 사이가, 정보 사이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전이니까 그 IT 기업의 로비에, 그래 미 의회가 얼결을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요번 사건을 계기로 이게 이제 앞으로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유럽을 봐라. 유럽에서는, 유럽은 이런 면에서는 좀 앞섰습니다. 디지털 스페이스에 대해서 미국보다는 좀 이렇게 규제하고 막 통제합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액트라는 걸 맹기를 갖고 이제 규제하고 있는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What is illegal offline is illegal online. 오프라인에서 불법적이면 온라인에서 불법이다. 온라인에서도 상대방을 음해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면 똑같이 오프라인에서 위협하는 것하고 똑같이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하에서 디지털 서비스 액트를 맹기해갖고 IT 공룡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야, 네가 책임져라, 의무져라, 네가 어느 면에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정부가 엄격히 감독 강화를 이유가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왜 엄청난 자충수를 이번에 그 실리콘밸리 IT 공룡 기업이 두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이렇게 영구 정지 신고하고 엄청 후폭풍이 왔다는 거, 이거 섹션 203조입니다. 지금 이렇게 됨으로 해서 공화당이 열받았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임기 얼마 안 두고 지금 굉장히 탄핵받고 몰리고 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마음이 좀 심기가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 심기가 불편한데 불을 지는 게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정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엠이라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이 공화당 의원인데 아주 공화당 내에서 영향력을 주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야, 그 너희들이 그 트위터 CEO 잭 도시 네 혼자 결정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으면 우리 공화당은 미 의회는 섹션 203조 없애버릴래. 그 없앤다는 건 뭐냐면 그 제3자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올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트위터나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미국의 IT 공룡 골 때리는 겁니다. 왜냐면 거기 이상한 내용이 올라가고 막 이걸 이게 그 디지털 스페이스 공간이 들어온 거를 자기가 막지 않으면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단순히 그레엄 그 의원이 열받아서 그런 것뿐이 아니고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한번 딱 이 마음 먹고 이 후려칠 것 같아요. 그 이 실리콘밸리 IT 공룡은 요번을 계기로 손 좀 봐줘야 되겠다고. 그 트위터 주가도 12% 떨어지고 약간 지금 훌렁거리고 이 IT 공룡의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게 미국의 거의 모든 매체가 트럼프를 헤이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매체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나쁜 사람이고 요번에 의사당 난입을 선동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미국의 매체가 아니고 영국의 BBC를 봐야 합니다. 제가 쭉 그간에 이렇게 BBC를 보니까 BBC가 미국에서 일어난 정치적인 문제는 그래도 가장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세계적인 매체인데 BBC에 이런 그 기사가 났습니다. 이번에 의사당을 난입한 게 진짜 트럼프가 그 폭력을 선동했느냐 이런 게 났고 이 BBC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게럿 웹스라고 볼티모어 대학의 세계적인 이 분야의 법학자인 것 같습니다. 이 법학자한테 이제 자문을 구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피치를 제가 법률가로서 분석해보니까 다섯 가지 포인트가 있다. 그걸 제가 한번 하나하나 여러분한테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우리는 진짜 이번 선거에서 그 이겼는데 두 번째는 We will stop the steal.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선거 부정으로 자꾸 표를 훔쳐가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 그 다음에 We will never give up. 그 다음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 선거 부정을 밝혀내자. 이게 세 번째 포인트고 네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빡세게 이 선거 부정을 그 찾아내기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분인데 그 게럿 웹스 교수에 의하면 그때 그 모인 그 트럼프 지지자 앞에서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 번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롭게 그리고 애국적으로 우리들이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게 하자. 그러니까 의회에 전달하자 이겁니다. 여기서 마지막 이제 문장이 제일 중요한 건데 CNN 같은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로 가서 왜 때려부시자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막 얘기하는데 미국 언론도 진실을 정확히 보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BBC가 그 게럿 웹스 교수는 법률가니까 정확히 이 사람이 법적으로 연구하고 한 거냐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이야기했답니다. We are going to the capital. 의사당으로 가자. 그렇지만 그 구체적으로 저 영어로 쓴 걸 보면요. We going to walk the 우리는 의사당으로 걸어가자. 그러면서 치어 온 브레이브 세네터 그러니까 용감한 상원 의원을 치어 우리 그 이 미식 축구에서 치어 걸으라고 치어 하는 게 막 환호해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미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probably 아마 그 미 상원의원이나 하원 중에서 일부는 우리가 뭐 용기를 북돋아주지 말자 정확히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다 그럽니다. 그 게럿 웹스 교수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법적인 책임을 저희가 법률가 측면에서 판단해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쓰는데 선동죄는 미 관련법에 의하면 어떤 certain criteria 어떤 법적인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한 것이 과연 선동죄를 한 걸로 법적인 제재를 받을지 않을지는 자기는 명확치 않다고 게럿 웹스 교수가 얘기하면서 웹스 교수가 얘기하는 이런 이겁니다.
이러 대낮에 술 잔뜩 지은 술주병이 술주정뱅이 둘이 은행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누가 가서 야 너 가서 은행 털어 라고 선동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 못한다는 게 그 갑자기 술 취해갖고 은행 앞에 서 있는 다음에 은행 털려고 그 사람이 선동한다고 은행 가서 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선동죄의 범죄 성립에 대해서는 굉장히 검토할 여지가 많다는 식으로 달리 말하면 약간 트럼프 대통령을 두둔하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다시 말하자면 게랍 웹스에서는 무슨 공화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법률 전문가로서 양심적으로 객관적으로 얘기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IT 공룡들의 CEO들이 너무 경솔하게 행동해왔고 워싱턴의 정치적인 혼란에 휘말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은 심각한 자증수고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법적, 사회적인 후폭풍이 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